제 마음속 클렌징 오일 1위로 바뀔 것 같아요. 피지가 쏙쏙 빠지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콧날개 옆쪽으로 박힌 블랙헤드들 있죠? 저의 인생 시카 크림입니다. 은은한 광이 돌면서 피부가 너무 예쁘고요. 요 세 가지 꿀템으로 피부 리즈를 갱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즈픽스입니다. 겨울철만 되면 찬바람과 히터바람 때문에 피부관리가 어려운 분들 계신가요? 저는 온도차가 크면은 속건조가 생기더라고요. 특히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당김이 느껴지면은 스트레스를 받곤 하는데요. 그런 저의 민감해진 피부를 다시 피부 성수기로 만들어준 겨울철 클렌징부터 스킨케어, 히든 루틴까지 소개해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피부가 좋아지는 가장 첫 번째는요, 바로 클렌징이에요. 스킨케어의 첫 단계이기도 하고요. 제가 제일 깐깐하게 보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정말 많은 제품들을 사용을 해봤잖아요. 수많은 클렌징 제품 중에서 인생 클렌징 브랜드를 뽑자고 하자면 바로 말할 수 있는 브랜드가 바이오더마예요. 클렌징 워터를 정말 내 돈 내 산으로 N년째 그리고 N통째 비워왔기 때문에 저뿐만 아니고요. 주변 유튜버 친구들도 인정하는 제품력을 가진 브랜드이기도 해요. 바이오더마에서 올 여름에는 클렌징 오일이 출시되었더라고요.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미셀라 클렌징 오일이에요. 저는 사실 출시되자마자 구매해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요거는 지금 공병이 2통 그리고 지금 3통째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렌징 오일이에요. 공병을 2병이나 비운 이유가 있겠죠? 겨울철 찬바람과 히터바람으로 고통받은 저의 피부를 숨쉬게 만들어준 클렌징 오일이에요. 사용을 하면서 제품력에 반해서요. 올해 제 마음속 클렌징 오일 1위로 바뀔 것 같아요. 믿고 쓰는 브랜드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만드실 것 같아요.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은 모공을 막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 지인들 중에서도 그래서 클렌징 오일을 사용 안 하는 지인들도 꽤 많았었거든요. 제가 그때마다 이 클렌징 오일을 영업했습니다. 민감 피부도 사용이 가능하고 자극은 덜하면서 세정력이 좋은 제품이다. 이 제품이 좋은 게요. 이 클렌징 오일 하나로요. 2차 세안 없이 얘 하나면 끝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붉은기를 달고 사는 1인인데 클렌징만 하면은 이 붉은기가 확 올라오거든요. 제가 이 클렌징 오일로 바꾸고 나서부터는요. 자극이 덜하다 보니까 붉은기가 완화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점 한 가지는요. 예민해졌던 피부가 진정됐어요. 피부 자체가 건강해진 느낌이 들어서 피부가 점점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서 가장 좋았던 점은요. 메이크업한 피부가 깨끗해지면서 클렌징 오일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마치 내가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을 하는 것처럼 피부가 촉촉하고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 특유의 미끌거림도 없고요. 뭔가 사용을 하고 났을 때 촉촉함이 이전에 사용했던 클렌징 오일과는 좀 달랐어요. 사용을 할 때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신기했었거든요.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는 지인들이 있는데 나는 그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고 나면은 모공이 시원해진 느낌이다. 그리고 저처럼 피부가 좋아졌다라고 한 지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지인은요.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하면은 피지가 쏙쏙 빠지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 제품은 진짜 블랙헤드 관리에 너무 좋다. 저 역시 콧날개 옆쪽으로 박힌 그 블랙헤드들 있죠? 그 블랙헤드들이 이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하면서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겨울철에는 특히나 건조함이 강하게 느껴지는데 이 클렌징 오일을 바꾸고 나서부터는 그 건조함도 잡히더라고요. 클렌징과 스킨케어를 동시에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촉촉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활성 아미노산과 오메가3, 6가 함유되어 있어서 클렌징 단계부터 영양 공급 및 피부 장벽 강화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클렌징 오일을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눈시린과 뿌연 현상 부분인데요. 이 제품은 안자극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라서 저는 눈시린과 뿌연 현상이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클렌징 오일의 활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오일을 넉넉하게 펌핑해주세요. 그래야 최대한 피부에 롤링할 때 자극은 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끼지 마시고 내 피부를 위해서 넉넉하게 펌핑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이요. 순한 클렌징 성분과 영양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꼼꼼하게 오랫동안 마사지하면서 유화 과정을 해주세요. 블랙헤드가 좀 많다, 피지가 많다 싶은 날에는요. 에그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클렌징 오일을 같이 사용을 해줍니다. T존과 모공에 신경 쓰이는 부위에 또 요 이마랑 턱 부위 요쪽에 디바이스를 같이 사용을 해주면요. 하고 났을 때 굉장히 깨끗해진 피부를 만날 수가 있어요. 진짜 세안하고 났을 때 당김도 없고 피부가 굉장히 촉촉하고요. 되게 깨끗해진 느낌이 있어요. 정말 클렌징만 바꿔도 피부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모공을 막지 않은 끈적이지 않은 오일 투 밀크 텍스처라서요. 또 요 제품은요. 논코 메도제닉 테스트를 완료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요 제품이 좋은 게 강력한 워터프루프 포인트 메이크업 세정뿐만 아니고요. 오염물질 및 미세먼지 제거까지 되는 제품이에요. 나는 아직도 클렌징 오일 정착을 못했다 하시는 분들, 겨울이 되고 건조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라
하신다면 이 클렌징 오일을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이오더마의 시카비오 포마드 리페어 크림이에요. 이 제품도 제 영상에서 몇 번이고 소개를 해드렸던 제품인데요. 제가 이 제품도 거의 7년 넘게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 1년 내내 구비하고 있는 응급템이자 저의 인생 시카 크림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들 중에서도 제가 소개를 해줘서 인생템이 된 지인들도 꽤 많이 있고요. 저는 언제 사용을 해주고 있냐면요, 피부가 자극을 많이 받았거나 피부에 깊은 보습을 해주고 싶을 때, 그럴 때 주로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린 클렌징 오일과 꿀조합으로 사용을 해주면요, 피부 컨디션을 꽉 끌어올려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추운 날에 더 빛을 바라는 제품이기도 한데요, 저희 남편은 또 추워지면은 턱 밑 쪽에 각질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 개 바르기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그때마다 이 크림을 이렇게 얇게 펴서 흡수시켜주거든요. 그렇게 며칠만 사용을 해줘도요, 그 부분이 매끈해지면서 촉촉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몇 주 전에 피부과에서 관리를 받았는데, 제가 또 피부가 약한 편이라서 피부가 자극을 받으면요, 피부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 주변으로 막 좁쌀도 올라오고 붉은기도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스트레스였거든요. 제가 그때 이 시카비오 포마드 크림을 저녁마다 얇게 여러 번 덧발라줬어요. 정말 신기한 게요, 그렇게 한 3-4일 정도 발라주고 나니까요, 그 부위가 진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카비오 포마드 크림은요, 피부과 관리 후에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또 너무 추운 날씨나 스트레스로 손상받은 피부 케어에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에요. 딱 발라주면은 광 보이세요? 피부가 엄청 윤기나고 부드러워지거든요. 이 은은한 광 때문에 저녁에는 진짜 필수로 꼭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텍스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수분을 머금 쫀쫀한 울트라 리치 제형이라서 낮에는 소량 사용을 해주시고요, 저녁에는 듬뿍 발라주셔도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 포마드 크림의 활용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포마드 크림을 사용을 하면요, 발사 조합이 진짜 꿀조합이에요. 턱 라인 쪽 정리할 때랑 이 목 주변에 뭉친 근을 풀어줄 때, 그럴 때요, 이 포마드 크림을 듬뿍 사용해주세요. 저자극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진짜 밤마다 얘를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요 크림 사용 후에 은은한 광이 돌면서 피부가 너무 예쁘고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딱 피부를 만져보면은 피부가 푹 짠 듯한 그런 피부로 만들어줘요. 극건성 피부부터 또 피부가 너무 예민해졌다 하는 분들은 다른 단계 다 스킵하고요, 이 포마드 크림 하나만 사용을 해주셔도 좋아요. 건조함 틈 없는 보습 케어로 피부를 보호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이오더마의 센시비오 H2O 클렌징 워터예요. 바이오더마에 입문하게 된 제품이자 제가 7년 넘게 내돈내산으로 꾸준히 재구매를 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1초에 한 개씩 팔리는 전 세계 베스트셀러인 제품이라서 안 써본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제 영상에서도 너무너무 자주 보여드렸기 때문에 또 소개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제 피부 리즈 갱신에 빠질 수 없는 제품입니다. 제가 요즘에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해주고 있냐면요,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건조해진 피부에요, 물 대신에 클렌징 워터로 모닝 세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꼭 해보세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하면서 닦아낸 그 화장솜을 보면서 살짝 더럽지만 개운하다, 피부가 너무 촉촉하다, 사용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이오더마 클렌징 워터 안에는요, 스킨케어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서 하루를 촉촉하게 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7년 내내 제 마음속 클렌징 워터 1위였어요. 이 클렌징 워터는요, 피부를 지우면서 촉촉해지고 촉촉한 수분감만 남아서 저는 수정 메이크업 할 때도 정말 자주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 세 가지 꿀템으로 피부 리즈를 갱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소식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11월 13일부터 19일까지 올리브영 프로모션으로 이 클렌징 오일과 포마드 크림 더블 기획 특가, 그리고 여기에 추가 증정 프로모션이 있는데요, 사용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네는 데일리템인 만큼 진짜 솔직하게 두 개씩 쟁이는 게 이득인 제품들이에요. 이번에는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센시비오 클렌징 오일 그리고 시카비오 포마드 크림을 선물로 준비했으니까요, 자세한 사항은 더보기란을 참고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댓글, 그리고 구독하기도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그럼 우린 다음에 만나요. 안녕.